우고산거리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한 20년 전에 설계했던 것이고 지금 보면은 횡단보도도 끊어져가 있고 소나무 가지가 커서 나무에 가려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니면은 안 보입니다. 저 지점 저기도 보면은 나무가 많이 커가 있죠. 그래서 승용차는 아예 안 보이고 버스는 지나가면 나무 가지에 소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고 좌회전하는 문수구장 쪽을 가는 차도 그 90도 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부산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들어가는 방향이 상당히 많이 막히는 지역입니다.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이제 그 차들이 좀 쌩쌩 달리는 도로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다니면서 성측할 때가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. 이게 한번 차가 밀리면 엄청나게 길어요. 차들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니까 건널 타이밍을 찾으려면 너무나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이제 식당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들어가게 되거든요. 저기엔 또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? 따로 횡단보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식당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.